동작 들어가기 전에 동작의 주의사항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동작은 허벅지 스트레칭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근 쓰는 느낌이 되게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일단은 복근을 아이소메트릭하게 길이 유지를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바에 매달려서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바를 누르는 광배와 하승모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동작일 거예요. 자, 일단 준비 자세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두 다리 무릎을 릴링 포지션으로 세워서 바와 몸통 사이 간격이 적당하게 팔을 펼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릴링 포지션의 주의점은 복근과 엉덩이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혹은 복근이 풀려서 이렇게 가슴이 앞으로 나가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양손은 롤다운 바를 어깨 넓이로 잡아주실 거고요. 다리도 좌골 넓이로 있는 상태에서 시작일 거예요. 자, 마시는 호흡에요. 바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힌지 등 V자 끌어내리고 시선을 턱 끝 당겨서 정면 바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꽉 조이고 자, 내쉬는 호흡에 바 눌러서 광배 쓰고 복근 길이 유지해서 제자리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힌지 턱 끝 당기고 자, 내쉬는 호흡에 바 누르면서 웨이브 져서 올라오지 않도록 천천히 풀어서 제자리. 하나 더 가봅시다. 마시면서 그대로 힌지 턱 끝 당기고 자, 내쉬는 호흡에 바 눌러 그대로 제자리까지 돌아오고 끝내줄게요.